다시 여름인가 싶을 정도로 오후에는 꽤 뜨겁죠. 아까 병원을 다녀왔는데요. 점심시간 전인데도 정말 덥더라고요. 이렇게 늦더위가 기승인데요. 내일부터는 한반도가 태풍 찬투의 영향에 놓이게 됩니다.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1000mm 안팎의 폭우를 뿌릴 걸로 보이고요. 제주도는 16일 오후부터, 전라도는 17일 새벽부터, 경상도는 17일 아침부터 강한 바람과 비가 내리게 될 거라는데, 아무래도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귀성길 안전이 우려가 됩니다. 조금 일찍 출발하기로 한 분들은요, 적어도 태풍이 소멸될 걸로 예상되는 17일 밤까지는 일기예보와 교통상황에 특히 유의해서 이동해야겠습니다. 9월 15일 수요일 허중쇼 출발합니다. 허중쇼 1부 첫 곡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듣고 왔습니다. 목이 갔네요. 제가 듣기에도. 1928님, 아유, 웅디 어디 많이 아픈 거 아니죠? 병원 다녀왔다는 말에 가슴이 퉁 내려앉았어요. 웅디 늘 건강해야 해요. 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기 3일 만에 뭔가 탈이 난 것 같습니다. 이사하고 하루 이틀 괜찮았는데, 아, 이거 3일째 티가 나네. 이게 생활, 그 매일 사이클이 있잖아요. 예, 기존에 이제 한 2년 가까이 하던 거를 같이 바뀌어서 그런가. 강동현님, 부산은 지금 먹구름이 잔뜩이에요. 죄송합니다. 부디 태풍 피해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웅디도 조심하세요. 아유, 예. 여기는 많이 올 것 같진 않더라고요. 서울 쪽은. 경상도 쪽, 전라도 쪽, 제주도가 지금 문제인데 큰 피해 없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774 하나님, 큰 집으로 이사 오신 거 축하드려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편하게 해주시면 아마 잘 될 거예요. 웅디는 그게 장점이잖아요. 응원합니다. 해주셨어요. 아유, 응원 감사해요. 안 아파야 되는데. 톤을 계속 높여서 해서 그런가? 오늘 지나면 또 괜찮겠죠? 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중시 홈페이지 사연을 남겨주시면은요, 추첨 통해서 언제나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선물 많이 쌓여있는 거 아시죠? 오늘 하루 즐거웠던 일, 하소연하고 싶은 사연, 뭐 어떤 거든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가 봅니다. 소니에의 에, 허지웅의 지, 에지, 중지 뉴스. 아, 이틀째인데. 네. 이거 진짜 어렵네요. 아, 우리 연습 많이 해봐요. 우리 칼군무처럼. 마지막에 뉴스를 또 놓쳤어요. 꼭해주세요. 아, 에지 중지 뉴스. 자,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희애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가 첫 방송이었는데, 네. 아유, 다들 반응이 너무 좋아요. 내용도 좋고 특히 목소리가 좋다고. 오.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아, 너무 감사하죠. 아유, 칭찬 많이 해주셨는데, 희애 씨는 어제 이렇게 처음 해보고 오늘 이틀째인데 어떠세요? 저도 들어가는 길에 다시 듣기로 들어봤어요. 예. 근데 제 목소리가 웅디 목소리랑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게, 네, 좀 신기하기도 하고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 싶기도 하더라고요. 아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예예. 예. 자, 오늘 첫 번째 만나볼 뉴스 키워드 어떤 건가요? 첫 번째 키워드, 컴백 맘마미아. 오. 맘마미아나 댄싱퀸 노래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 노래를 부른 월드클래스 팝그룹 아바가 컴백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1982년에 활동을 중단하고 무려 39년 만인데요. 그 사이에 멤버들이 모두 70대가 됐습니다. 11월 초에 새 앨범 아바 보야지를 발표하고 내년 5월에는 콘서트도 열 거라는데요. 11월 5일 발매될 아바의 새 앨범 수록곡 중에 선 공개된 두 곡, I Still Have Faith in You 그리고 Don't Shut Me Down 두 곡이 영국을 포함한 12개 나라 너튜브 트렌딩 랭킹에서 각각 1위와 3위에 올랐습니다. I Still Have Faith in You는 영국에서만 440만 건의 조회수, Don't Shut Me Down의 조회수는 140만 건입니다. 이게 아바 재결성 이야기는 늘 있었는데, 네, 이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결혼했다가 이혼을 했기 때문에. 아, 맞습니다. 다시 만나고 싶겠습니까? 이게 진짜 힘든 일인데, 근데 진짜 이게 벌어졌네요. 실제로 일어났어요.
이 맘마미아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 맞아요. 저도 예. 되게 재밌게 봤어요. 예. 근데 이게 아바가 사실 저는 조금 사실은 조금 낯설다라는 느낌이 조금 있기는 하거든요. 아바가? 네. 오, 정말? 어이구 세상에. 나는 한때 가요라고 느꼈던 적이 있어가지고. 아, 저도 노래는 정말 많이 들었는데 예. 되게 얼굴 없는 가수 이런 느낌인 거예요. 헐, 예. 그러니까 저같이 낯설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있으실 있으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잠시 읊어본다면 예, 예. 이 악네타의 A, 비에른의 B, 베니의 B, 그리고 애니의 A 첫 글자를 따서 아바라고 그룹명이 정해졌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소개를 드린 것처럼 그야말로 월드클래스 팝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서는 아바를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상업적으로 성공한 그룹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예. 그리고 2010년에는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1980년대에 가장 좋아하는 팝의 부동의 1위는 비틀즈의 그렇죠. Yesterday 이 노래였어요. 예. 근데 1990년대 들어서는 아바의 댄싱 퀸으로 바뀌었으니까 사실 뭐 이 정도면 말 다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노래는 정말 저도 많이 들었는데 2015년도에 그래미 명예의 전당에 입성을 했습니다. 멋집니다. 멋져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돌아왔다고 했지만 예. 아바가 공식적으로 해체를 선언한 적은 없어요. 팬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맞아요. 왜냐면 이혼했으니까.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1982년에 그냥 휴식을 취한다면서 잠시 떠났을 뿐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아바는 영화 아바타에 사용했던 모션 캡처 기술을 활용해서 1979년 전성기 때의 모습으로 나타날 예정이라고 예고를 했고요. 이 모션 캡처 기술을 이용해서 아바를 아바타처럼 예. 만드는 중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160대의 카메라 그리고 850명의 인력에 투입된다고 하니까 그 시절 아바의 모습을 그리워하는 팬들 정말 특별한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젊었을 때 모습으로 등장을 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홀로그램으로 이야. 입히는 거죠. 어마어마하네요. 기대됩니다. 이 아바 좋아하시는 많은 한국 팬들 설렐 것 같습니다. 이 노래만 들어도 이미 조금 두근두근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애지중지 뉴스 두 번째는 어떤 건가요? 두 번째 키워드는 고 신해철입니다. 아 예. 가수 겸 라디오 DJ였던 고 신해철 씨의 음성이 인공지능 AI 기술로 복원돼서 라디오 방송 형태로 공개됩니다. 예. 신 씨가 2001년부터 2012년까지 11년간 진행했던 신해철의 고스트 스테이션 라디오 방송 데이터를 AI에게 학습시켜서 그의 목소리를 복원했다라고 하는데요. 되게 신기하죠. 예. 특정 인물의 억양이나 음색 같은 음성 데이터를 분석해서 목소리를 합성해내는 개인화 음성 합성 기술을 활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너무 신기한데. 그렇죠. 예. AI DJ 신해철은 코로나19 장기화 와중에 인디밴드가 겪는 어려움과 대중음악 정책 관련 쓴소리 등 신해철 씨가 실제로 했을 법한 얘기들을 들려준대요. 또 관련 대본은 신해철 씨와 라디오 방송을 함께했던 작가 배순탁 씨가 썼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대본까지 AI가 쓸 순 없는 그렇죠. 일이니까 배순탁 씨가 썼군요. 네.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어떤 건가요? 다음 키워드는 건국대학교 짜장학생입니다. 짜장학생. 어떤 소식이냐면요. 예. 자, 1년 전에 어려운 형편에 다른 학우들의 도움을 받았던 한 학생이 훈훈한 근황을 알려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지난해 9월 대학생들의 익명 커뮤니티에 사용하던 볼펜, 컴퓨터용 사인펜 등을 짜장면 모바일 쿠폰이랑 바꾸자는 글이 올라왔어요. 근데 좀 부정적인 반응들이 이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요 반응에 이 글을 쓴 학생이 내일이 사실 제 생일이라서 친구들에게 짜장면이랑 탕수육을 사기로 했는데 제가 돈이 없어서 글을 올렸습니다라고 사정을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학생들이 너무 안타깝다. 모바일 쿠폰 그냥 보내주겠다. 그리고 장학 프로그램 이런 거 너무 좋은 거 있으니까 신청을 해봐라 라고 하면서 응원 메시지를 같이 전해줬대요. 그러니까 이 본인이 쓰던 거를 무슨 그 땡땡마켓처럼 네. 중고물품을 이렇게 파는 것처럼 맞아요.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이제 그런 사정이 있었던 거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 쓰던 걸 내놓냐. 그러니까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는데 사실 제가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라고 해명을 한 거죠. 예, 예, 예. 그리고 1년 만인 지난 2일에 해당 학생이 저 작년에 너무 과분한 응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그간 선배들이 여러 장학금 후원 재단을 추천해줘서 생활비와 물품 지원들을 받았다고 근황을 알렸대요. 아, 예.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또 여유로운 상황이 본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 예.
예. 결식 아동을 위해서 10만 원을 후원한 사실을 공개해서 이것이 선한 영향력이구나라는 거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거 좋아요. 맞아요. 이런 거 좋습니다. 이게 또 이렇게 자꾸 알려지고 아따 참 따뜻하다 좋다 이런 얘기를 또 들으면은 본인이 신이 나서 더 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영향받아서 다른 사람도 하게 되고. 맞아요. 맞아요. 더 열심히 살게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애지중지 퀴즈는 어떤 건가요? 39년 만에 컴백해서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월드클래스 팝그룹이 있습니다. 다음 중 누구일까요? 1번 비틀즈, 2번 아바, 3번 BTS. 일단 한 명은 아니고요. 한 명은 아니고. 아니에요? 누가 아니지? 자, 아실 것 같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구리라 보내주시면 잠시 후 2부를 시작하자마자 선물 받으실 분들 발표해드리겠습니다. 희애 씨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내일 뵐게요. 아바의 워터루 I do, I do, I do, I do, I do 까지 들으면서 입으로 갈게요. 허지용 쇼. 지금 너무 막히시나요? 지금 너무 뚫리시나요? 여러분의 퇴근길과 함께합니다. 매일 저녁 6시 허지용 쇼. 퇴근길은 허지웅 씨와 함께. 퇴근길은 허지웅 씨와 함께. 매일 저녁 6시. 매일 저녁 6시. 당신의 퇴근길과 함께합니다. 허지웅 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웅 씨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몸 상태 걱정해 주시는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괜찮습니다. 병원은 제가 그 항암은 끝났는데 완치가 아니잖아요. 정기적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목은 이제 이틀 동안 좀 텐션업해서 했다가 잠깐 혼나고 있는 거니까 내일 되면 괜찮을 겁니다. 너무 걱정해 주시면은 제가 또 송구스러워서 괜찮아요. 자, 퀴즈 들었었죠? 어디 보자. 3916님 2번 아바요. 아버지가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서 익숙하네요. 맘마미아 컴백 환영입니다. 애지중지 뉴스로 소식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해주셨고요. 원영민님 아바 저 맘마미아 뮤지컬 12번도 더 본 것 같아요. 아바 노래는 들어도 들어도 너무 좋아요 해주셨는데요. 이 두 분 포함해서 백나라 지혜란 홍혜민님 바로 커피 쿠폰 쏴드리겠습니다. 자, 수요일이에요. 초대석 코너 이 맛에 산다로 함께하는 날인데요. 오늘은 예능 늦둥이로 활약 중인 야구계의 꽃미남 이대영, 심수창 두 분 만나보겠습니다. 야구 선수들인데 너무 잘생겼어요. 보는 라디오 얼른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방송 너튜브 SBS 시교라 채널에서도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에게 이대영, 심수창 씨에게 궁금한 점, 목격담 다 보내주시고요.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두 분 바로 만나볼게요. 지금 LG 트윈스 응원가 무적의 LG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응원가 듣고 있으니까 야구장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오늘 만나볼 분들이 바로 이 LG 트윈스를 대표했던 비주얼의 양대 산맥 꽃미남. 먼저 야구 도루왕에서 지금은 여심을 훔치고 있는 예능 신생아 이대영 씨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수라는 호칭에 익숙한데 이대영 씨 하니까 좀 어색하긴 하네요. 네, 저도 요즘에 이대영 씨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예, 어색하죠. 네, 좀 많이 어색해하고 있어요. 자, 다음은 투수로서 소개 좀 투수로서 18연패라는 패배의 아이콘을 뒤로하고 이제는 확실한 예능 유망주 승리의 아이콘을 향해서 몸을 날리고 있는 야구계의 송승헌 심수창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하고 보니까 닮았다. 전혀 그런 말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솔직히 근데 많이 들었죠. 예전에 대학생 때 한 20살 초반? 20살 초반? 20살 초반에서 지금 얼마나 흘렀는데요? 지금 한 이제 20년이 흐른 거 같아요. 20년 흘렀어요, 네. 이제.
뭐 그냥 괜찮아요. 네. 별 사이 없어요. 송승헌 그대로 송승헌인데. 항상 뭐. 송승헌 씨한테 굉장히 미안합니다. 에이, 아닙니다. 아니, 두 분이 키도 훤칠하시고 그냥 모델인데? 저희가요? 예. 그 모델인 줄 알았어요. 밖에 이렇게 좀 대기하고 계신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키가 184 정도 예. 됩니다. 오, 저는 186 정도 돼요. 이게 예. 어마어마하네요. 아유, 비율도 좋고 야구 선수들 중에서도 사실 이게 키가 큰 거죠. 저는 이제 투수이다 보니까 예. 저는 평균 보통 평균 약간, 예, 더 큰 선수들이 많고요. 대부분 평균 키가 한 182, 3 정도 됩니다. 이대형 씨는? 저도 평균보다 좀 큰 편이에요. 평균보다 조금 예, 큰. 예전에는 좀 그래도 좀 평균보다 제가 많이 큰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 요즘에 또 선수들이 워낙 많이 커져가지고 예. 지금 그래도 평균 정도보다 조금 높은 정도. 네. 아, 더 커요. 막 네, 요즘에는 190도 가고 정말 큰 선수들이 많아요. 정말로? 네. 제가 야구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없습니다. 제 동생이 LG 트윈스 팬이었어요. 어렸을 때. 아, 진짜요? 80년대 후반에. 아, 굉장히 오래됐네요. 90년대 초반.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아니 뭐 근데 어찌됐든 두 분은 이제 예능으로 진출했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오늘부터 지금부터는 예능인으로 제가 대접을 하겠습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한수 가르쳐 주십시오. 네. 아닙니다. 박세림 님이요? 아우, 보는 라디오네요. 오늘 이대형님 기대되는데 게스트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해주셨고요. 나 보이시죠? 잘생겼다. 모니터로 봐도 잘생겼네. 8659님 야구계 F4 이대형 심수창 야구 팬으로 두 분을 함께 볼 수 있다니까 기대되고 설레네요. 참고로 저희 남편은 싫어합니다. 제가 남편보다 잘생겼다 그랬거든요. 어지간한 분들보다 잘생겼을 것 같은데. 정용경님 얼굴 진짜 훈훈하다. 안성찬님 심수창님 무적 LG 팬입니다. 김경남님 야 빛나는 외모 행복해집니다 해주셨고요. 아직도 이렇게 LG 팬이에요 하면서 그 찾아오는 팬들 네. 다가오는 팬들 이렇게 보면은 반갑죠. 이 선수 시절을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저는 행복하다고 좀 느껴집니다. 현역 시절부터 꽃미남 선수라는 이야기를 워낙에 많이 들었을 텐데 좀 약간 부담스러웠을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이게 처음엔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잘생긴 게 맞나? 그 처음 이런 생각이 보통 언제쯤? 이제 처음 프로 입단하고 제가 이제 또 광주 출신이거든요. 예. 제가 워낙 또 생긴 게 어렸을 때는 이렇게 좀 촌사람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좀 정이 많이 가게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듣다 보니까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또 형을 처음 봤을 때는 예. 형은 또 서울 출신이잖아요. 아~ 너무 세련되게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렸을 때는 진짜 그 송승헌 씨와 너무 비슷한 외모를 갖고 있었거든요. 여기 한양미남 남도미남 저는 정말 순수한 그런 느낌의 선수였고 형은 정말 미남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대형이가 잘생겼는데 예. 옷을 굉장히 못 입었어요. 네. 옷을 굉장히 좀 촌스럽게 입어가지고 지금도 예쁘게 보는데? 지금은요 완전히 예. 달라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 안 됐습니다. 이렇게만 입고 다녔으면 되는데 예. 그 제가 이제 시골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예. 어떤 색깔이 들어가야지 이제 멋인 줄 알고 이제 온갖 색깔의 옷을 다 입고 다녔었죠. 지금은 누가 붙어가지고 옷을 이렇게 좀 코디를 해주나요? 지금 뭐 그렇기도 하는데 이제 저도 이제 그 세월들을 겪다 보니까 좋아진 거 발전한 거죠. 아, 발전한 저도. 거예요. 네. 네. 스스로도 예전 생각하면은 좀 창피하고. 많이 창피해서 그 사진들을 아직도 못 보고 있습니다. 사실 LG 트윈스에서만 꽃미남이 아니라 야구계 전체로 꼽아서도 꽃미남이었다고 하는데 사실 두 분이 서로를 볼 때 사실 왜 대영이보다는 내가 좀 낫지 아니면 우리 수창이 형보다는 내가 낫지 이런 생각 혹시 서로 안 해보셨어요? 저는 항상 이제 대형이가 훨씬 잘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근데 웃을 때는 약간 빙구 같아가지고 이대형 선수가 그래서 웃을 때는 제가 좀 난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좀 합니다. 웃을 때 약간 맹해 보여서 네. 제가 막 좀 덧니도 있고 그래가지고 덧니 왜 킬링 포인트지. 네. 근데 형은 진짜 너무 잘생기다고 제가 느꼈어가지고 예. 얼굴에서는 제가 이길 수 없겠다 그래서 저는 몸을 좀 많이 갖고 보자 해서 저는 몸으로는 형한테는 괜찮다고
제가 이길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예. 지금 살짝 제가 놓치지 네. 않았거든요. 네. 살짝 불쾌하셨어요. 아니 항상 비쌉니다. 제가 엉덩이가 없다고 엉덩이가 없다고. 아 저한테 항상 그래요. 얼굴 엉덩이를 누가 썰었냐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니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옛날에 평면 TV 항상 유행했잖아요. 예예 예, 맞아요. 그거냐고 네. 막 놀렸던 적이 있죠. 근데 아니, 팬분들께서는 근데 이제 유니폼 입었을 때는 좀 엉덩이 이렇게 좀 딱 볼륨감이 좀 있어서 야구 유니폼이 좀 붙으니까 네 그래서 엉덩이가 좋다고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가지고 엉덩이를 썰었다 네 이런 종류의 디스를 하는 분들은 처음 온 것 같은데 네. 이대형 선수가 있었던 외야수를 두고 외야 섹시존이라는 말이 있었다고 하는데 또 뭐가 있어 들어보신 거 있으세요? 그 외야 섹시존 말고는 외야 수비 나가서는 그런 소리를 못 들었고 저희가 이제 외야 수비 나갔을 때 네. 제가 그때는 이제 팬들을 좀 많이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그 제 뒤쪽에 이렇게 항상 찾아주시는 팬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었어요. 지금도 팬분들 장난 아닌 것 같은데 네, 최정희님이 이대형 선수 눈웃음 좀 그만 쳐요. 심장이 아파요. 눈에서 하트가 그냥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워낙 팬클럽이네요. 이거. 얼굴이 웃는 상이어가지고 제가 저런 소리는 좀 많이 들어요. 야구계 송승훈으로 불리는 심수창 씨는 송승훈 씨 직접 만나본 적 있으세요?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고 어릴 때 그런 소리를 좀 많이 들었었는데 굉장히 네. 좀 민망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목구비가 뚜렷하신데다가 네. 눈썹이 진해서 그래요. 예전에는 더 진했는데요. 예. 나이가 되니까 이게 이렇게 빠져요. 굉장히 많이 빠지죠. 좀 많이 빠진 거예요. 네. 빠져도 그 정도면 8597님이 야 저 대학생 때부터 심수창 선수 팬이에요. 너무 반가워요. 정소라님 우리 팀도 아닌데요. 심수창 씨 얼굴 보고 싶어서요. 원정팀 쪽 좌석에 가서 뒤태를 훔쳐봤었어요. 죄송합니다. 뒤태 엉덩이 썰렸다고 그러는데 우용식님이요 예능이라고요? 아니 두 분 비주얼이 예능이 아니고 바로 그냥 영화 데뷔 아닌가요? 라고.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칭찬들 많이. 너무 과찬이시네. 나는 근데 제가 이런 얘기 들으면 막 정말 와 한 달은 집 밖으로 못 나올 것 같아요. 창피해가지고. 네. 와 이 어마어마한 극찬들입니다. 네.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팬분들이 두 분이 같은 해에 은퇴하셨어요. 맞죠? 네, 네 맞습니다. 어때요? 아까 응원가 들려드렸는데. 응원가를 정말 너무 오랜만에 들었는데 제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는 이렇게 야구를 이렇게 많이 찾아보고 그러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제 힘들게 좀 은퇴를 해서 근데 오랜만에 너무 들으니까 너무 신이 나고 기분도 좀 업이 되는 것 같아요. 왜 힘들게 은퇴했어요? 저 이제 마지막에 부상으로 인해서 재활만 조금 매진하다가 은퇴를 해서 제가 좀 힘들었었는데 오랜만에 응원가를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지네요. 이대형 선수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연속 프로야구 도루왕. 네. 도루를 하다 다쳤나요? 도루를 하다가 다쳤어요. 아이고 저런 어떻게. 마지막 도루를 하면서 제가 부상이 생겨가지고. 역대 통산 도루 부문은 505개. 네네. 3위 총 3위인데. 네. 키가 크면 도루를 잘 못하지 않나요? 내가 하던 게임에서는 그랬는데 보통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키가 크면 좀 민첩성도 좀 떨어지고 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근데 그거는 또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고 저는 이제 이 헤드 슬라이딩이라고 이렇게 앞으로 넘어지는 슬라이딩이 있어요. 저 또 키가 크다 보니까 조금 더 길게 넘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었죠. 그렇군요. 네. 그게 비결이구나. 어때요, 심수창 선수는 당시에 이렇게 이대형 선수 활약 지켜봤을 텐데. 저는 이제 상대 팀으로 이제 경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얄미웠죠. 2루 뛰려고 깝죽깝죽대는 게 깝죽깝죽대. 네, 자꾸 이게 2루를 뛰려고 그러고. 아니 같은 팀에는 이제 좀 오래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또 팀이 또 그랬죠. 달라지니까 또 상대하는 경우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일들이 많았죠. 이야기 나온 김에 두 분의 현역 시절 야구 활약상들을 우리 소리컷으로 한번 모아봤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번트로 지금 이대형 선수가 2루타 번트 장인 2루까지 들어가는 이대형입니다. 지금 푸시 번트로 2루까지 들어가는 이대형 선수입니다. 지금은 이대형 선수가 이래서 이대형 선수가 이제 영리하다는 거예요. 지금 뜁니다.
지금 또 이대형 선수 도루. 시즌 들어서 도루. 가장 이색적인 도루를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 지긋지긋한 연패 끌어서 정말 짚어요. 나에게 1승이라. 아, 심수철 선수 지금 18연패 탈출. 야구 시작인 것 같아요. 저 이런 것만 나오죠. 오른손을 쥐어 보이는 심수창. 같이 울었습니다. 같이. 이게 진짜 드라마 같았다고. 신성 선수 이렇게 불펜 등판하는데 드라마 같았다고. 전장에 나간 이 장수의 눈빛이. 아, 특히 마지막 컷 들으면서 야구장 생각 많이 나실 것 같은데 이제 관객 입장에서도 관중 입장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경기장 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 야구 해설위원도 하고 계시죠?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야구장 분위기 좀 어때요? 일단은 이제 관중들이 환호성이 없으니까 텐션이 굉장히 좀 떨어집니다. 아,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겠구나. 아니죠. 관중이 없으니까. 아예 이제. 없으니까?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아예 없고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뭐 30% 뭐 20% 이렇게 입장을 하는데 예. 뭐 안타를 치거나 홈런을 쳤을 때 뭐 관중들이 환호성을 치면 이 텐션을 좀 이제 해설을 하는 경우에도 좀 올라오는데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좀 다운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제가 뉴스에서 봤던 건 그러니까 지방 경기였군요. 네, 지방 경기는 지금 예, 관중석에 네. 이렇게 딱 일정 그 좌석만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 앉아서도 환호성을 못 지르나 싶어 가지고 거의 못 지르고 아, 거기서도 못 지르나요? 네. 아, 그렇구나. 왜 이게 침칠까 봐? 네, 거의 아. 그 응원 봄이나 이런 걸로 막 아, 그러면 흥이 확실히 안 날 것 같긴 한데. 네. 아, 좀 안타깝습니다. 빨리 끝나야 되는데. 맨 처음 들었던 것이 이대형 선수 응원가. 본인 응원가들이 이렇게 다 있나요 원래? 네, 선수 개인 개인마다 이렇게 응원가가 다 팬분들께서 만들어 주시고 구단에서 만들어 주셔가지고 다 다른 응원가들을 갖고 있어요. 우와, 네. 본인이 만드는 건 아니고? 본인이 만드는 건 아니고 그 대신 이제 마음에 안 들었을 경우 이제 예. 바꿔달라고 얘기는 할 수 있죠. 투수들도 응원가가? 투수들은 응원가는 없고 이제 네. 등판할 때 이제 자기 노래를 틀 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노래? 그 자기가 거의, 좋아하는 근데 투수들은 거의 없어요. 없어요. 네, 타자들만 일정하게 계속 타석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 투수는 굉장히 좀 유동적이고 막 언제 누가 올라갈지 모르고 거의 마무리 투수만 있죠. 근데 투수가 또 약간 주인공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주제가가 없어도 예, 야구장의 중심에 이게 투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 예, 맞습니다. 예, 그럼요. 예. 투수가 공을 던져야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럼요, 그럼요. 예, 투수가 최고죠. 이대형 선수는 한 이닝에서 견제고 최대로 많이 받아본 게 한 이닝까지로 하면은 기억이 너무 어렵고요. 예. 한 그러니까 이제 투구를 투수가 홈에 던지기 전에 저한테만 견제구를 6개를 연속 던진 적도 있어요. 아, 홈에 투구를 안 하고 저한테만 견제구를 6개 연속 했던 적도 있죠. 근데 사실 수창이 형도 저한테 견제구 엄청 많이 했거든요. 네. 아, 그런 거 근데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아, 그럼요. 아, 진짜? 네, 대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 가끔 그래요? 만나기 때문에 아. 만날 때부터 이제 눈빛으로 뭔가를 다 얘기를 해요. 치지 마라, 뛰지 마라, 뭐. 지나가면 어디 막 뭐 노트에 써놓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치면은 누가 잘 쳤으면은 또 잘 쳤다고 전화해서 뭐라고 하고. 아, 정말. 네. 또 잘 친 사람은 또 미안해서 또 연락도 못 하고. 아이고. 근데 어쨌든 대결을 해야 하니까. 예.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었죠. 아, 저희가 3부로 가기 전에 그냥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려운 질문이지만 드려야겠으니까 드려야겠습니다. 이 심수창 선수. 네. 18연패. 18연패. 네. 아이고. 억양 세시네. 네. 18연패의 사슬을 끊어냈던 장면 아까 우리가 컷으로 들어봤습니다. 네. 아우, 진짜 굉장히 감회가 뜨거웠을 것 같은데. 네. 사실 프로 게임에서 18연승 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 예, 18연패를 하기도 어려운 일이고. 네. 당시 아까 그 인터뷰할 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일단은 이제 18연승도 아니고 18연패였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좀 비난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 모든 팬들, 예, 선수들 굉장히 미안했는데 예. 저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저 자신이 좀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 제가 뭐 그만두고 뭐 도망갈 수도 있는데 오. 저는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 오. 내 스스로 포기하지 않겠다. 아. 그래서 이길 때까지 한번 해보겠다는 신념으로 딱 했는데 그 연패를 딱 끊고 나서 굉장히 제가 힘들었던 시절이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좀 눈물을 좀 글썽거렸죠. 그때 막 이제 연패가 계속 길어지니까 네. 횟수로 따지면 한 2년 정도였다고. 네. 하는 그 이게 말이 2년이지.
진짜 힘들었을 것 같은데 막 별거 다 해보신 것 같아요. 뭐 잠도 거꾸로 자보고. 네, 일단은 불면증에 굉장히 시달렸고요. 이게 마음이 네. 안 좋아서 그래. 마음이 안 좋아서. 매일 하던 루틴을 바꿔보고 뭐 팬티도 거꾸로 입어보고 양말도 거꾸로 잠도 거꾸로 자고 한편으로는 정말 안 돼서 혼자 술도 먹고 그 다음날이 경기인데도 술도 먹고 아유 내가 힘이 들어가서 하는가? 술을 먹고 힘을 빼볼까? 이것저것 했는데 다 안 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 다 안 됐어요? 다 안 됐어요. 팬티 거꾸로 입은 것도? 네, 다 안 됐어요. 아, 그렇군요.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네. 이거를 이겨낸다라는 게 진짜 저는 진짜 정말 세상에 배울 사람이라는 거는 실패를 경험을 해보고 그걸 이겨낸 사람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배울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맞습니다. 아 심수정 선수 너무 존경스럽고 멋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 순간에 우리 강규호님이 심수창님 처음 봤는데요. 송승헌 플러스 주원 플러스 차승헌 세 분의 얼굴이 다 있네요. 눈이 커져요. 너무 잘생겼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표정이 갑자기 너무 좋아지는데요. 자, 우리 예능 늦둥이로 활약 중인 야구의 꽃미남 이대영, 심수창 씨 두 분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연예계 보면 스포트이너 활약들이 대단하죠. 다음 보기 중에 야구 선수 출신 연예인으로 이름을 가장 널리 알린 사람 과연 누굴까요? 현역 시절 별명은 양신이었습니다. 와, 아, 이거 너무 쉽잖아. 어렵다. 이름 너무 쉽잖아. 어려워요? 방망이를 거꾸로 들어도 3알은 친다란 얘기까지 들었던 분인데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양준일, 2번 양준혁, 3번 양희은. 와. 세 중에 야구선수가 한 명이잖아. 4번 양상국은 없나요?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송승헌의 10년이 지나도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허지용 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용 쇼. 허지용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이 맛에 산다. 오늘은 야구계의 꽃미남 이대영, 심수창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예능 늦둥이로 활동하고 있죠. 아, 게시판 뜨겁습니다. 배은환님 보라보고 있는데요. 오, 왜 두 분이 아니고? 세 분 아이돌 데뷔도 되겠어요. 오, 너까지. 아유, 고맙습니다. 김하늘님, 이대영 오빠! 연애하지 마요! 오, 이런 얘기 왜 나오죠? 뭔가 뭐 어디 연애하고 있다라는 느낌의 뭐를 던진 게 있나요? 제가 요즘에 그 연애 프로그램을 하나 나가고 있어가지고 예.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능? 네 예능 프로그램이요. 근데 예능에서 얼마나 실제처럼 했길래 네? 아니 뭐 그렇게 실제처럼 잘하고 있지는 못하는데 네. 아 근데 이런 비슷한 질문이 지금 되게 많아요. 아 네. 하지 말라고. 네. 알겠습니다. 2039님 현역 시절 기억에 남는 팬 있으세요? 두 분 인기가 너무 엄청나서 숙소 앞에 기다리던 팬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어때 한 분씩? 맞아요. 그 제가 경기를 하면 예. 저희가 이제 첫 경기부터 끝 경기까지 끝날 때까지 매 경기를 와서 봐주시는 팬들도 있었고 정말 그 저희가 출근할 때마다 매일 도시락이랑 이런 건강식품들 또 챙겨주시는 팬들도 많았고 예. 그런 팬들이 저희 때는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출근길에 형이랑 저랑 막 도시락 배틀 같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누가 많이 갖고 오는지 뭐 이런 것도 아, 예. 약간 뭔가 대결을 하는 거 저희는 그런 거 없었는데 예. 이제 막 기다리고 있는 라커룸에서 기다리고 있는 선수나 아, 다른 예, 코치님들이나 예. 저희 기다리고 있었던 기억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심수상 선수는? 저는 이제 항상 뭐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예. 경기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경기 끝나고 나서 항상 샤워를 하고 예. 그리고 경기가 끝난 후에 1시간, 2시간 후에 이제 야구장을 나오는데 집에 가려고 나오는데 그때까지 예. 이제 기다리는 팬들 굉장히 감동적이고 하루 일과가 굉장히 뿌듯한 그런 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굉장히 힘이 났던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면 뭐 어떻게 뭐 악수도 해주고 막 그래요. 네, 사인 다 해주고 일부러 저도 이야기도 많이 하고. 맞아, 그래야 네, 돼. 그러고 돌아갑니다. 아, 너무 고맙다 사람들이. 네, 아유, 최고죠. 최고네요, 진짜.
어? 야, 이거 내가 모르는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네요, 청취자분들이. 4067님, 수창 오빠, 요즘도 복권 사시나요? 몇 등, 몇 등까지 당첨돼 봤어요? 복권을 자주 사세요? 네. 아, 그래요? 저 로또도 자주 하고요. 복권도 하고 뭐 긁는 것도 사고 연금 복권 다 합니다. 어느 예능 프로에서 수창 형이 제가 저 로또 복권이 1등 되는 게 목표라고 했었거든요. 아니, 근데 왜? 제가 이제 선수 시절에 예. 우승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예. 이런 짜릿함. 예. 그래서 아 1등을 맞으면 어떤 기분일까. 오. 제가 항상 1등이 300명이 나와도 좋으니까 예. 이런 희열 기분을 한번 느껴보고 싶다. 아. 그래서 하는데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더라고요. 언젠가 되겠지. 네. 언젠가 복권이 아니더라도 단 걸로 되겠지. 임혜정님, 이거 공통 질문인데요. 두 분 다 잘생긴 야구 선수로 유명했잖아요. 후배 중에 지금 활동 중인 후배 중에 얼굴로 인정하는 후배가 있나요? 있죠. 저희도 요즘 이제 화면으로 보니까 예. 그 삼성 라이온즈의 구자욱 선수라고 있는데 아. 얼굴이 진짜 너무 작아가지고 얼굴이 작아서. 네. 근데 얼굴도 너무 잘생겼고 화면으로 봤을 땐 진짜 얼굴 와 저렇게까지 작을 수가 있을까 이런 느낌을 받더라고요. 이대호 선수보다 작아요? 저보다 훨씬 작아요. 훨씬 작다. 네, 제가 받는 느낌은 훨씬 작은 것 같아요. 잠깐, 정말 잘생겼다는 거기 생각이... 눈코입이 들어가요? 아 들어가죠. 아 그래요? 그래서 볼 때마다 정말 잘생겼다. 같이 야구를 할 때는 몰랐었는데 은퇴하고 보니까 정말 잘생겼더라고. 근데 잘생기긴 잘생겼네. 눈썹이 되게 진하구나 이분도. 똑같이 눈썹이 진한 걸로 어떤 그 선배인 우리 심수창 선수는 네. 어때요 후배들 중에? 저는 이제 키움의 이정우 선수. 이정우 선수. 네. 어떤 면에서? 야구도 잘하고 예. 예의도 바르고 예의도 매너도 바르고. 좋고 그 전 선수 이정범 선수의 아들 이정우 선수인데 이정후 선수 이정후 선수 두 롯데 김원중 선수 뭐 잘생긴 후배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희 때 굉장히 없어서 저희들이 좀 부각을 받았었는데 야구를 잘하면 네. 다 잘생겨 보이고 멋있고 보이고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잘하는 선수들만 거론되고 있어가지고 이상하다. 왜 갑자기 잘생긴 사람이 많아졌지? 요즘 이제 외모 관리를 좀 하나 봐요. 관리들을 이제 하니까 확실히 선크림도 많이 바르고요. 예. 맞아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지. 머리도 지금 이렇게 많이 기르고 신금덕님이요. 이대훈 선수 활약하는 곳마다 응원했던 팬인데요. 은퇴해서 너무 아쉬웠는데 방송하고 너튜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 보니까 오랜 팬으로 너무 행복합니다. 욕심 같아서 공중파 하나 고정했으면 좋겠는데 섭외 안 들어오나요? 아직 뭐 저렇게 좋은 프로그램에서 저한테 이렇게 섭외를 하고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요즘에 이제 들어와서 제가 조금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저도 저런 공중파 방송에 고정 하나 되는 게 꿈이죠 저에게. 네, 열심히 해서 나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데이터는 예능은 한다면서요. 여기가 그 네, 뭐, 내가 보기엔 예능의 어떤 그 내용을 어떻게 따지는구나. 팬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거에 별로 좋아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알겠습니다. 공중파 지상파. 네. 네 우리 작가분들이 우리. 네. 형이랑 좀 한번 불러주시면 여자 MC 분이 없으면 아마 안 할 거예요. 아 여자 MC가 그거는 그거는 수창 형이 그런 거고요. 네. 이대현 선수, 심수창 선수 두 분 다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이 생각하기에 그러면 제일 성공한 어떤 그 지금 걷고 있는 길의 선배, 제일 성공한 스포테이너 누굴까요? 안정환 선배님도 있고 안정환 선배. 서장훈 선배님도 있고 그 정도 또 뭐 요즘엔 또 워낙 많으시니까 야 너는 야구만 빼네? 야구에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야구인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야구인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심수창 형이 있었고요. 더 이상 야구인이 아니다 이거지. 양준혁 선배도 있고 많잖아요. 예전에 많이 있죠. 김병현 선수도 있고 많이 있죠. 뭐 야구 야구를 죽이세요. 예전에 강병규 아 예. 네. 그렇구나. 근데 안정환 선수 그러니까 옛날에 축구계 안정환 선수가 있었다면 야구계 이 두 분이네요. 제가 보기에 아 너무 잘생겼어요. 그렇게만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요. 지금은 아니 뭐 세월이 무슨 아니 왜 노인네 같은 거야? 아니 왜 이러는 거야?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아까는 우리가 두 분의 선수 시절 활약상을 소리로 좀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두 분 예능 방송 활약상을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너라고 부르게 이대영 씨의 복면가왕 내 여자라니까
잘한다. 결국엔 넌 내 여자. 다 여자가 들어가요. 뭐 어쩌면 만남만 보네. 애프터 화요 청백전에서 힘들어. 이 게임 못 보겠는데. 아 지금 또 여자분하고 네. 이대용 씨가. 제가 뭐 결혼도 아직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은가은 씨하고 지금. 호치가 되고 첫 경험은 누나였으면 좋겠어. 호치였어. 네. 아, 비디오 스타에서 김민경과 이대용. 하고 싶다. 도로 왕이었죠. 네. 이게 지금 몇 명째 경기. 제가 이제 30년 동안 평생 야구만 하다가 이 사회생활을 처음 해봤잖아요. 네. 그렇죠. 네, 라디오스타 심수자 선수 출입증을 받았는데 이거 띡 뒤로 들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처음으로. 네,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띡 텅도 되고. 너무 와 이런 게 진짜 회사 생활이고 신사원처럼. 오늘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재밌어요. 제가 연패 기간에 기부를 한다고 했어요. 아 이거 집사부일체. 신당 뭐 도와서 기부를 하겠다. 설마 30만 원 못한 거 아니에요? 별명이 그래서 영원한 기부천사가 됐어요. 정훈 선수 요즘 잘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뿌듯합니다. 불과 몇 년 전에 2군에서 쭈그려 앉아있을 때의 모습을 제가 좀 많이 봤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지금 마지막으로 들었던 게 MBC 스포츠 플러스의 해설위원. 네 맞습니다. 심수창 해설위원. 네. 아 중계를 어때요? 주변에서 평가가 보통 그렇거든요. 선수 출신 어떤 그 해설이나 중계하는 네. 경우에 평가가 좋은 경우가 있고 네. 아니면 굉장히 안 좋은 경우가 있고 네. 근데 어때요? 주변에서 뭐라 그래요? 저는 호불호가 굉장히 좀 강했습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솔직히 해설을 들으면 야구 경기 보면 2회면 잠들었어요. 지루해서. 지루하고 목소리 톤도 맞아. 똑같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아, 좀 재밌게 해봐야겠다. 아. 재밌게 한번 했는데 이게 또 야구의 진지함이 없다. 뭐 야구가 장난이냐. 이게 호불호가 굉장히 강하게 갈리면서 이게 약간 마우스 입스처럼 한번 입스가 와가지고 굉장히 좀 저도 팬 입장으로서 수창에게 너무 이렇게 좀 위트가 있고 좀 되게 재밌잖아요. 재밌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해설을 기대했었는데 너무 평범하게 이렇게 쭉 흘러가는 해설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반에 한번 했다가 좀 이제 그 주변에서 뭐라고 해가지고 수비수가 처음에 딱 하는데요. 외야 수비수가 이제 다이빙 캐치를 해서 굴러서 딱 잡았어요. 근데 제가 딱 거기 멘트에 야 여홍철 선수 같다고 여홍철 최조 날라서 잡는 게 야 여홍철 수비 같다. 근데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약간 장난 같다. 너무 이게 진지한 팬들도 있고.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약간 이게 호불호가 조금 이제. 야구를 정말 진지하게 보시는 팬분들은 그런 얘기들이 별로 달갑지 않은가 보더라고요. 그래요. 이제 유교적인 아 그런 분들도 계시는구나. 근데 이제 이런저런 그 기대치에 부응하려면은 고민이 참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대용 씨는 해설위원 제의 만약에 들어오면은 저도 처음에는 제가 해설할 수 있을까였는데 요즘에는 최근 들어서는 한번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좀 바뀌어가지고 형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한번 좀 같이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또 막 가서 좀 재밌게 해보려다가 심수창 선수처럼 막 괜히 뭐 어차피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저는 한번 하고 빠지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형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면 되니까. 이은민님 2004년도에서 5년도 워커힐 근처 나이트클럽 심수창 오빠를 본 적이 있는데 진짜 잘생겼다고 느꼈어요. 아 끝이 굉장히 훈훈하네요. 이은민 씨 나랑 부킹했었나? 나 본 적이 없는데. 워커힐 근처는 어디죠? 워커힐 근처 나이트클럽 이거 잘못된 정보 같아요. 워커힐 근처는 워커힐 근처에는 저희 그 야구장이 있었습니다. 이분 야구장이. 아 그래요? 네 숙소. 그러면은 야구장 근처에서 뵌 것 같은데 보니까 야구장에서 춤을 췄나요? 클럽이라고 생각하고 즐기기 그러니까. 때문에 하나씩 이런 마음으로 장하인님이 저희 엄마가요 이대용 선수 사위 삼고 싶다고 사위를 삼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셨어요. 현실은 이대용님 발톱만 닮은 사위를 얻으셨지만 엄마랑 저는 이대용 선수를 늘 엄청 응원하고 있어요. 라디오에서 오빠들 목소리 들으니까 엄마가 보고 싶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 안 그래도 우리 방금 이제 예능 컷들을 쭉 들었는데 어쩜 그렇게 나오는 컷마다 이대용 씨는 계속 여자분들하고 이 뭔가 어떤 그 인연을 만들어가는. 아니 제가 이제 나이도 좀 어느 정도 꽉 찼고 결혼을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좀 자주 엮여 들어가는 것 같아요. 가면은 상황이 작가들이 막 시켜요.
아니 모르겠어요. 아무 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상황이. 작가가 안 시켜놓는데 이 정도로 적극적으로 했단 말이야? 야, 아니 뭐 이거는 아니 뭔가가 이거는? 있었겠죠. 뭔가 있었겠지만 네. 자꾸 그런 상황들이 생겨서 저도 당황할 때가 많이 있죠. 아 근데 진짜 막 그 오래된 여성 팬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 게시판에도 쭉 그 글들 올라오고 있는데 조금 섭섭한 모양이에요. 아 섭섭할 수 있지.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아줬으면 네. 좋겠네요. 송기준님이요. 심수창 해설위원님. 네. 지금은 MBC 스포츠 플러스 채널에 계신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SBS 스포츠 채널로 올 생각 있으십니까? 아 이게 사위 직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한테 목숨을 다 바친다. 거의 저를 알아주면 어디든 SBS에서 나를 알아주면. 어가 여기가 이미 잘 생각해요. 가야. 여기가 어딘지. 잠깐 이분 관계자인가? 관계? 떠보는 것 같은데요. MBC 스파인가? 송기준님. 잠깐 MBC 연봉 부분 아니야? 아무튼 예, 꼭 SBS라서 온다는 게 아니라 네. 나를 알아주는 곳에서 열심히 할 수 있다. 네. 예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병호님이 연예인들 시구할 때 있잖아요. 투수들이 제일 옆에서 가까이서 볼 것 같은데 제일 잘 던졌던 가장 기억에 남는 연예인은 누군가요? 와 굉장히 저는 시구를 굉장히 좀 많이 가르쳐 줬었는데 뭐 남규리 씨도 가르쳐 줬었고 제가 시구 담당이었어요 LG 때. 왜 그랬죠? 어? 왜 그랬죠? 왜 담당을 하셨죠? 이게 이제 그 시구전에요. 아 잠깐 봤다. 시구를 보통 여자분들이 많이 오시죠? 네, 이 시구 전에 그 야구장 실내 연습장이 있어요. 예. 거기서 이제 그 투수 중에 한 명이 담당으로 예. 오시는 분보다 이렇게 투구를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담당이 있거든요. 예. 그게 형이었군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 두 분 사이에 제가 모르는 채무 관계 같은 거 있나요? 아니요. 수창 형이 예, 거의 다 이렇게 잘 가르쳐 줬던 것 같아요. 이쁜 폼으로. 네. 아 그럴 수 있죠. 티아라 예. 박지연 씨도 예. 제가 좀 가르쳐 줬었고 그다음에 BYC 그다음에 뭐 너무 많은 거 같아. 김범수 씨. 그중에서 제일 잘했던 사람. 다 비슷비슷해요. 티아라 박지연 씨. 아, 그래요? 어떤 거? 투구 폼이 좋아요? 얼굴이 너무 예뻤어요. 저렇다니까요. 선생님. 저렇다니까요. 던지는 건 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 남자분들이 쉬고 오면은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아 진짜? 후배를 보내줘. 야, 오늘 네가 해라. 아 그건 좀 그렇다. 아, 절대 그런 스타일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대영 씨의 이상향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이거 뭐 아까 했던 질문의 연장선으로 같이 여쭤보죠. 이상향. 근데 좀 자주 바뀌는 것 같아요. 이상형이? 네. 그래서 저도 지금은 제 이상형이 어떤 건지 이렇게 매일 헷갈리고 예. 그리고 그 이상형에 대한 뭔가 생각 자체도 좀 잘 안 들어요. 사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어떤 거였지? 약간 그런 게 궁금증이 생길 정도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안 되는데? 그래서 뭐 너는 누구랑 결혼할지 뭐 궁금하시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맨날 바뀌는구나. 아니 그냥 혼자 아니 그냥 그거에 네. 그거에 대한 아예 궁금증 자체가 사라져 버린 건가? 네 지금은 좀 그런 상태. 그래요. 네 이런 모습을 옆에서 보고 어떤 느낌이 드세요, 심성 선수? 굉장히 좀 얍삽하다고 느껴집니다. 휴전하시죠 이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까지는 그래도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이게 공들여서 질문해 주셨는데. 조영원님이요. 이대형 선수가 뭉쳐야 찬다 오디션에서 탈락하는 바람에 가슴이 굉장히 아팠던 팬이에요. 야구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지만 대신 축구장에서 정말 적토마처럼 달리는 모습 보고 싶었거든요. 뭉찬에서 교체 선수 추가로 영입할 거라던데 다시 재도전할 생각 없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히는 아직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도 최종까지 남아 있어서 예. 예비 엔트리까지는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저를 더 불러줄지 뭐 그만하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이대형 씨 나와야 좀 시청률에도 도움되고 그럴 텐데. 본인이 튕기는 거 아니고? 저는 네, 아직 연락 받은 게 없어가지고요. 진짜요? 네. 알겠습니다. 어디 보자. 정미정님이요. 제가 로그인 귀찮아서 평소에 글 안 쓰는데요.
이대형 선수 때문에 큰맘 먹고 로그인했어요. 10년 전에 야구 좋아하는 남친 따라서 야구장 처음 갔는데 이대형 선수 보고 진짜 놀랐잖아요. 아니 무슨 야구 선수가 그렇게 잘생겼어? 게임보다는 얼굴 보는 재미에 첫 야구장 경험이 좋은 추억이 됐습니다. 라고 또 이렇게 굳이 로그인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저 때는 저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남자친구들이 여자친구를 야구장 데리고 올 때 저를 이렇게 좀 팔아가지고 사진을 보여주면서. 근데 사실 야구장에서 봤을 야구장 때는 야구장 가면 이런 사람 많다. 네,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얼굴은 잘 안 보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신수창 씨는 야구 선수로는 내가 바란 만큼의 상복은 없었다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앞으로 꼭 내가 요 상만큼은 좀 받아보고 싶다? 그냥 지금은 어떤 상이라도 좀 받아보고 싶어요. 신인상도 괜찮고 어떤 야구 입단했을 때 트윈스에 입단할 때 신인상 받고 싶다. 예. 안 됐습니다. 뭐 MVP 받고 싶다. 안 됐습니다. 모든 상을 못 받았기 때문에 뭐 신인상 같은 거. 받아보고 싶어요. 오늘 왜 약간 슬프지? 아무상이나 아무상이나. 아, 근데 되게 보니까 심수창 선수 처음에 보면 이제 얼굴만 들어오는 타입이잖아요. 다 생겨가지고 여기 들어보니까 사람 참 되게 진국이고 근데 재미도 있고 사람 되게 긍정적이고 좋네요. 아, 네 맞습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상입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아이고. 그러면 이거 이 질문은 제가 끝까지 하지 말까 할까 이제 하면서 아껴놨던 질문인데 최효정님 두 분 즐겨 듣는 노래나 노래방 18번 그러니까 애창곡 있나요? 아 죄송해요 18연패라 18이란 숫자를 참 안 좋아하실 텐데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18이란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이 최효정 분. 나중에 제가 노래방으로 부를게요. 18번 방으로 오세요. 최효정님을 네, 들려주시려고요? 저도 수창 형의 노래를 한 제가 같이 어울려 다닌 적이 좀 많아가지고 아 두 분이 노래를 한 두 번 세 번밖에 못 들은 것 같아요. 한 십몇 년 있으면서 왜요? 노래를 평소에 안 하세요? 잘 안 하세요? 네, 노래를 좀 못 불러가지고 계속 뭘 그렇게 물어보면 혼자 재밌게 하다가 예, 뭐 자기 얘기 나오면은 좀 예, 빠지네요. 자꾸. 약간 겸손 같은 거야, 겸손 같은 거. 아, 두 분 너무 재밌어가지고 시간이 예상보다 더 빨리 갔어요. 일단 광고 듣고 올게요. 돌발 퀴즈 정답 2번 양준혁이었고요. 4922 천미자 8789님 89님 비롯한 당첨자들 명단 선고편에 올려놓을게요. 아유 두 분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뭐. 다음에 또 기회 되면은 두 분 또 손잡고 이렇게 같이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아유, 너무 감사드렸고 자 오늘 예능 노뚜기는 활약 중인 야구계 꽃미남 이대형 심수창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 풍경을 담아드립니다. 나의 친애하는 하루. 자,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일상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9800님 옹디 오전 11시에 듣다가 퇴근 시간 들으니까 진짜 좋네요. 저는 지금 추석 선물하려고 가평 사과밭에서 사과를 따서 차에 싣고 서울에 올라가는 중입니다. 다 와서 밀리네요. 가는 동안 웅디 목소리 들으면서 가니까 지루하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유 피곤하셨을 것 같은데 사과 따는 거 힘든데 고생하셨어요. 그것도 이게 나눠줄 생각하면 또 좋고 그렇죠. 7724님 웅디 오늘 동네에 작은 서점이 하나 생겼어요. 문제집 같은 건 안 팔고요. 책을 거기서 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곳이에요. 저도 읽고 옆집 언니도 주려고 세 권을 샀습니다. 한동안은 자주 갈 것 같아요. 들어갔을 때 나는 책 냄새가 너무 좋았거든요. 해주셨어요. 옛날엔 이런 작은 죄송합니다. 작은 서점들이 참 많았는데 다 사라졌죠. 옛날 생각난다. 진짜 책 선물이 최고였거든요. 어디 명절이나 너 뭐 갖고 싶어? 라는 얘기 들으면은 쫄라가지고 그렇게 책들을 많이 샀었는데
많이 사라진 풍경인 것 같습니다. 왜 이게 서점이 맨날 사라지는 것만 듣다가 하나 생겼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묘하게 좋네요.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9806님, 퇴근하고 늦둥이 둘째가 네 발로 기어오는 모습을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시름이 없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빨리 퇴근하고 싶은데 아직 할 일이 태산이에요. 우리 아이들 많이 보고 싶습니다. 동물원에 널 사랑하겠어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바로 띄워드릴게요. 동물원에 널 사랑하겠어. 자, 널 사랑하겠어에 이어서 윤종근님이 청해주신 서울전자음악단의 꿈에 들어와까지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김화진님, 웅디 발목이 너무 아파서 신랑한테 말했는데 남보다 못하게 이야기를 하네요. 너무너무 서러워서 일하다 말고 울었어요. 그래도 웅디가 저녁 시간으로 와서 위안으로 삼고 있어요. 해주셨습니다. 아, 왜 그랬을까요? 원래 이렇게 자기한테 가까운 사람한테 좀 틱틱거리거나 혹은 살갑게 얘기하거나 얘기 안 하거나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도 아이 뭐 다 이 정도였으면 알아듣겠지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또 왕왕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후회한다는 걸 우리 신랑분이 아셔야 되는데 아마 언젠가 빠른 시일 안에 깨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괜찮으시죠? 예. 그 뭐라도 바르고 주무시면 나을 것 같은데. 자, 김미린님, 웅디 신랑이 1박 2일 지방 출장 갔어요. 오늘 밤 아들, 딸내미 둘의 에너지를 이걸 또 어떻게 다 받아내야 할지 걱정이 커요. 해주셨습니다. 아유, 아이들이 장난이 아니죠. 우리 신랑이 다녀와서 또 며칠 또 교대해서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에너지를. 아유, 애들 한참 때는 뭐 집 다 부서지겠죠. 김지연님, 웅디 어제는 아무리 글을 써도 안 불리더라고요. 갱년기 아줌마예요. 힘나게 이름 좀 불러주세요. 김지연님, 김지연님. 아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어제 이름을 제가 안 불러드렸군요. 이게 사람들이 막 그 늘어나다 보니까 참여자들이 제가 이걸 다 읽으면은 또 진행도 못하고 그런 그 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3033님, 웅디 오늘 갑자기 추석 선물 50개가 취소가 돼서요. 여기저기 전화해서 가보랴 정신이 없고 진이 빠지는 하루였어요. 아휴, 이제 드디어 퇴근이네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지금 공급처신 거잖아요. 근데 50개를 주문을 했던 사람이 취소를 한 거죠. 아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지? 이 코앞에? 아이고, 어떡하죠? 어떻게 잘 마무리를 짓고 해결을 하신 건지 모르겠네요. 아이고, 3033님. 아이고, 위로 드립니다. 근데 오늘보단 나을 거예요, 내일이. 최동수님, 오늘 20년 만에 시계를 샀습니다. 핸드폰만 보다가 시계 찾는데요. 아, 왜 이리 어색할까요? 그런데 시계에 만보기처럼 걸음수도 나오고 심박수도 나오고 너무 좋네요. 이런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샀는데 사놓고 안 쓰는 게 문제인 거지. 사놓고 그 쓰임에 잘 맞게 잘 쓰는 분들 보면은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요즘 되게 이상하죠. 그렇게 돈 주고 사놓고 다 그 쓰임대로 못 쓰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희한한 일이야. 최동수님, 그거 뭐 그래도 요번에 그렇게 20년 동안 쓰지 마시고요. 적당히 예, 쓰시다가 또 좋은 것도 바꾸시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잘 쓰세요. 자, 1388님이 신청하신 서영은의 웃는 거야 듣고 올게요. 김서연님이요. 웅디한테 축하 메시지 듣고 싶어서 보냅니다. 오늘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 윤수의 33번째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 해주실 거죠?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성을 모르겠네. 윤수야, 아유 윤수야 생일 축하한다. 너 목이 좋으면 더 크게 해줄 텐데. 윤수야 생일 축하해. 그래요. 어머니가 참 우리 아드님 많이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아 목 아파. 내일은 목 말끔하게 해서 올게요. 자 내일은 목요일에서 화요일로 자리를 옮긴 역사 코너로 함께 할게요. 선신 교수 박광일 작가 변함없이 오실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엔딩송 주인공은 정혜림씨가 청해주신 이소라의 신청곡 준비했고요. 정혜림씨에겐 선물 보내드릴 거예요. 자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아침 또 아침이란다.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